커버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할 인물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그가 준비해온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과 가까이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동물은 바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때는 신라시대. 당시 큰 개 한 마리가 궁성의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서서 3일 밤낮을 꼬박 우는 기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신라의 제26대 왕인 진평왕이 갑자기 승하했고 이후 백성들은 개를 앞을 내다보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죽은 뒤 자신을 키워준 주인에게 금은보화를 안겨준 보은의 상징으로 또 들불 속에 잠이 든 주인을 구하고자 자신의 몸에 물을 묻혀 주인을 구한 후 끝내 죽음을 맞이한 충견의 이미지까지. 이렇듯 개는 긴 세월 사람의 곁에서 늘 함께해온 친근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2019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반려견에게 물려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죠. 승강기에서 내린 대형견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연일 터지는 개 물림 사건 사고와 더불어 12kg의 폭스테리어가 3살배기 여아의 허벅지를 문 채 끌고 가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며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견종이라 하더라도 공격성 다 지니고 있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커버 스토리 11번째 이야기.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천만 시대. 현재 펫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7년에서 8년 사이 무려 6조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커진 산업과는 달리 반려동물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개물림 사건으로 구급 이송된 사람은 무려 2,368명. 그런데 최근 들어 수원의 한 놀이터에서 대형견인 말라뮤트가 9살 남자아이의 얼굴을 공격, 약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대형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개가 주인분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저희 아이를 물고 난 상황이었어요. 머리 두부에 2cm 정도 가량의 상처가 두 군데 있었고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지금 레이저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추후에 필요하면 심리 검사까지 할 예정이에요.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어린이가 이웃집 폭스테리어 강아지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게다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3살짜리 여자아이를 공격한 폭스테리어는 이전에도 어린 초등학생들을 비롯해 성인들까지 수차례 공격한 것이 알려지며 안락사 요청까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건을 일으킨 대부분의 견종들이 동물보호법에 분류된 맹견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려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맹견의 기준은 무엇이며 일반견과 어떻게 나눠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맹견 5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스탠퍼드 테리어, 그다음에 아메리칸 불테리어, 마지막으로 로트와일러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냥 컨트롤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품종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줄을 놓치거나 울타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맹견 분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